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다. 겨울에 우즈벡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기 매트이다. 우즈벡은 온돌이 없기 때문에 전기 매트가 필수이다. 외출할 때면 나는 항상 저 배낭을 메고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다. 밖에 외출할 때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맵스미라는 앱을 항상 켜놓고 이용한다. 모든 곳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하다. 낯선 글자와 낯선 모습, 낯선 사람들. 길을 걷다가 학교 앞에서 우즈벡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우즈벡에 와보니 이런 모습조차 신기하게 느껴진다. 분식집 앞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여 무엇을 사먹으려 하는지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아이들의 모습이 나의 어릴 적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나로 하여금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들었다. 하이. It's a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You can speak English now. 우즈벡의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이 너무나 파랗고 구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할 일 없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 외국인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타슈켄트 어디를 가든 공사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하루하루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것도 이제 겨울인 것 같다. 오는 길에 시장에서 계란을 몇 개 사와서 후라이를 해보았다. 이곳 계란들은 크기가 좀 큰 것 같고 특히 놀라운 점은 노른자의 색이 정말 노랗다는 것이다. 어제 약속하신 대로 주인 아주머니께서 전구를 고치기 위해 기술자를 데리고 오셨다.
месяц Wi-Fi. Wi-Fi же Икен. Он же сам будет оттуда выбирать какой-нибудь. 아마도 아주머니는 Wi-Fi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